내 람보르기니. 내 람보르기니 어딨어? 내 람보르기니. 분명히 내가 지금 람보르기니 이렇게 잘 타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꿈이었나? 언젠가 타겠지. MJ 드마코 같이 자청 뭐 이런 애들 같이 말고 그런 애들 할부로 그거 어? 사기 치려고 사는 애들 그런 애들 말고 MJ 드마코 같이 캐시 주고 새 걸로 사는 애들 언젠간 나도 그날 오지 않겠어? 와도 안 사. 꿈에서 탔는데 아 개불편해. 꿈에서 빌려준 애 있잖아. 차 키 진짜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. 딱 집어서 뒤통수에 딱 때려. 이런 걸 빌려주고 어디서 싫던 걸 빌려주려고 좀 편한 걸 빌려줘야지. 아 꿈이라 다행이다. 실제로 탔으면 소중한 내 몸. 어제 내가 부동산 전문가를 만났거든. 부동산 펀드 매니저. 이 금융사에 그 부동산 팀이 또 있어.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자산으로 투자도 하고 PF도 만들고 뭐 또 다른 데 넘기기도 하고 전문가를 만났어. 되게 유명해 이 사람이. 한 시간에 상담료 얼마 받는 줄 알아? 한 시간에 80만 원. 내가 그 사람을 상담하면서 난 얼마 낼게. 얼마 냈는지. 그 형이 밥도 사줬어. 비싼 걸로. 맛있었어.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조투브가 자기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 먹어. 누가 뭐 사준다 그럴 때 먹자.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. 그래가지고 아 그걸 이제 유튜브가 그러면 얘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. 부동산 전문가가 보는 강남 부동산. 주식쟁이가 보는 강남 부동산. 난 그냥 이제 주식쟁이는 아니잖아. 부동산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이제 부동산의 흥미가 떨어졌어. 그래서 왜 부동산의 흥미가 떨어졌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. 했는데 그 전문가님은 강남 부동산을 되게 좋게 보더라고. 나는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.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내가 이제 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그 형 얘기는 그거야. 강남의 아파트가 진짜 너무 작다. 그리고 멸실주택. 오히려 아파트 공급은 아예 없고 오히려 지금 더 줄어든다. 더 작다. 근데 전 국민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? 강남이다. 10억 이상의 뭐 자산가들이 또 몇십만 명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비하면 강남 아파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여기서 또 한 방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. 내 의견은 그 부분은 약간의 심리적인 문제, 감성의 문제다. 그래서 정말로 그 부자들이 다 강남 아파트로 다 돌격 앞으로 한다면 더 여기서 폭등을 하겠지. 그래서 나는 강남 아파트 이거 무조건 폭락해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해. 좀 하락하다가 딱 멈췄단 말이야. 이제 거래도 슬슬 되면서 이제 좀 회복되는 게 보여. 근데 여기서 폭등이 정말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. 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블이 좀 있다.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아니다. 그거보다는 사람들 이거 심리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. 사실 수익이 나는 거는 그걸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.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? 완전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. 완전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? 이유는? 지금도 비싸잖아. 지금도 비싸서? 자기는 어디 살아? 아니 무슨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무슨 여기서 곰팡이 낀 데 사는 사람이 무슨 강남 아파트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앉았어. 그럼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아니야. 너도. 그래서 얘기하면 재밌잖아. 우리가 살 순 없지만 어디 그래도 한 지나가 볼 순 있잖아. 그리고 오르나 떨었네 비트코인 맞추듯이 맞출 수는 있잖아. 다 그렇게 막 뭐 산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. 근데 내 논리는 뭐냐면 수익률이 안 나온다. 전세나 월세나 똑같아. 전세를 역산하면 이제 그게 또 시중 금리로 해서 역산해서 이제 월세가 결정되는 거거든. 시장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. 시장 가치로. 근데 이제 월세가 오르려면 뭐가 올라야 돼? 소득이 올라야 돼. 소득이. 사람들 소득이 올라야 돼. 근데 내가 그 가장 전방에서 사람들 소득은 내가 체킹하고 있잖아. 그 소득은 또 뭔지 알아? 그건 기업의 이익이야. 결론은 기업이 돈을 왕창 벌면 월급도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면 이제 임대료도 오르고 그러면 집가격도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. 펀더멘탈 베이스로만 봤을 때는. 근데 지금 펀더멘탈 베이스로는 오르기가 어렵다. 왜냐면 내가 수익률 체크를 했거든. 근데 강남 아파트를 사서 보니까 이제 세금까지 내면 재산세까지 계산했을 때는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야. 두 채를 사게 되면 오히려 역마진이 생겨. 까진다는 거야. 오히려 세금이 더 나가는 거야. 월세를 바꿔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.
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가장 오피스텔에서 수준한 개대지장 사는 뭐냐면 오피스텔 분양이거든. 지방 이런 데 오피스텔 분양이 분양팀이 그거 진짜 호구들 잡아가지고 뭐 2천만원 3천만원이면 뭐 오피스텔 이거 살 수 있어요. 사면 이자가 얼만큼 뭐 수익률이 얼만큼이에요 막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뭐 하는 거야. 대출 뭐 싸게 해드려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야.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지지. 거기선 통하는데 강남 들어올 사람들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덧셈뺄셈 할 줄 아는 사람이라거든. 지방에 오피스텔 받은 사람들은 덧셈뺄셈 못하는 사람들이야. 강남 아파트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. 그러면 이제 볼 거란 말이야. 계산을 해볼 거란 말이야. 내가 이걸 집을 샀을 때 임대를 줬다면 투자로 샀으면 당연히 임대를 줘야 될 거 아니야. 임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세금까지 계산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집이 또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. 이거 자가로 가는 경우는 그래서 좀 나. 그래서 더 크게 옮기는 수요는 그나마 괜찮은 거야. 근데 그 사람들도 하여간 한 채도 이제 고민할 거란 말이야. 재산세가 원체 이제 세니까. 그러면 수익률이 내가 알기로 1% 된 거야. 그렇게 얘기를 했어. 그냥 이제 간 다음에 아침에 나한테 카톡으로 자기가 강남에 어느 한 아파트하고 엑셀로 갔다가 딱 그걸 딱 해서 보내줬어.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정리를 잘한다니까. 제목은 강남에 어느 한 아파트인데 나는 요거 딱 숫자 보면 딱 알지. 반포자이 같아. 이거 혹시 반포자이인가요? 난 안 물어봤어. 그래 강남에 어느 날 아파트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2013년도에 여기가 8억 4천이었어. 반포자이 내가 볼 때 이거 5구 제곱미터가 기준인 것 같아. 이거 맞아 깜짝 놀라. 틀리면 냉철 TV 사기꾼들 새끼가. 그때 월 임대료가 2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9억 5천만 원 임대료가 270만 원인 것 같아. 100만 원 단인 것 같아. 단위도 없고 그냥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. 근데 그때 단순 수익률로 보면 2013년도에 3.7%가 나왔어. 수익률이. 근데 지금은 1.8%가 나와.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볼 건 아니지. 확실히 이거 배운 분이어가지고 기관에 있던 분이어서 국고채 3년물을 가서 비교를 한 거야. 그래서 그 차이 스프레드를 본 걸 또 옆에다가 해놨어.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제 쭉 펴졌다가 지금은 오히려 스프레드가 늘어난다. 그래서 이 형은 아 그래도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. 국고채보다 나서 국고채보다 나서가 되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지.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몇 개 얹어줬잖아. 재산세, 종부세, 종소세까지 3단 콤보를 얹어줬잖아.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한데 나는 사실 이러면 어떤 전략을 쓰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난 이제 덧셈 뺄셈이 되니까 나는 강남에 우리가 집이 필요하다. 그럼 나는 무조건 월세로 들어가. 내가 월세가 유리하다 생각해서 월세로 들어가거든. 항상 집주인이 유리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 기간 그 뭐 한 달 동안 있잖아. 어떤 기간은 집주인이 유리한 때도 있지만 어떤 기간은 월 세입자가 유리한 때도 있다니까. 그래 안 그래? 그때 우리 헬리오파크 거기 또 처음에는 그 가벼운 집에서는 그거 거기 개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막 전세 막 더블 오르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리한 그 구간이 있어. 지금은 나는 세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 미들레인지가 우리 이제 한 40대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대가 무조건 강남 들어가야겠다. 자산이 있으면. 그 전략을 쓰면 사실 너무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어. 나는 그 형의 의견에 어느 정도 이제 동감은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.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뭐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안전한 걸 먹고 나오는 거잖아. 2013년도에 8억 4천일 때는 너무 투자하기 좋았지. 임대 수익률도 나오고 세금 저항도 없었고 소득 대비 집 가격도 괜찮았고 너무 다 괜찮았잖아. 소득 대비에서 배수가 PIR이 또 너무 올라갔거든. 이 얘기 듣는 형이 조금 설득당하는 지금 밑에 어 맞네요 라고는 했어. 속으로는 몰라. 10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. 강남에 투자 자금이 몰리기는 숫자상 덧셈 뺄셈을 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거든 내 얘기는.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가장 투자 1순위가 뭐였어? 부동산. 그치. 그 중에서도 뭐? 강남. 응 강남 아파트가 1순위였어.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다시 또 되려면 소득이 늘어서 지금 전세가율이 54%잖아. 그러면 다시 이제 소득이 늘어서 전세가율이 올라요. 전세에는 그게 낄 수가 없거든. 전세 버블이 끄겠어? 어떤 사람이 전세 두세 개 막 이거 맡아놓고 막 있겠어? 그래서 전세가는 실사용 가치가 딱 들어가는 거거든. 그럼 이 상황에서 강남도 이제 부자들이 이제 아 이거
이렇게 할 거야. 난 솔직히 행복하면서 가격 조정,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사이에 사람들 소득이 늘고 전세 가격 다시 맞춰져서 다시 매수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. 근데 내가 그동안은 무조건 강남 사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? 했어. 했지? 계속 강남 고고고고 하다가 올 초쯤에서 내가 이거 이쯤에 됐을 때는 근데 한번 확 올라왔을 때 아 내가 계산해봤더니 여기서 안 나오더라고. 거기다가 이제 공시지가 올리면서 세금을 탁 올렸잖아. 그랬더니 내가 계산했더니 엑셀상으로 이게 안 나오더라고. 강남이 이제 좀 저항이 생긴 건 누구나 다 동의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어. 다 그냥 달려가면. 근데 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. 왜냐? 지금 사람들이 똑똑해졌어. 유튜브 보잖아. 그거 사람들 냉철TV 이런 거 본단 말이야. 뭐 똑똑해졌단 말이야 사람들이. 냉철TV 어 그러네 하고 이제 볼 거야. 이렇게 계산해 볼 거야. 그리고 누가 옆에 산다면 야 냉철이가 그러는데 수익률 안 나온다 이거 해볼 거란 말이야. 그럼 대한민국 나라가 좁아가지고 순식간에 뺏겨. 야 강남 앞으로 이렇게 쫙 하다가도 또 아 이거 조금 이제 잰단 말이야 이게. 그럴 수도 있지. 어? 근데 이럴 때 들어가면 좀 이제 리스크를 내포한 거지. 투자로 들어가면 시간 가치를 난 폭락은 없다고 보는데 시간 가치를 까먹는 게 이제 내 논리야. 그러면 강남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쓸까? 주식하지. 주식하지. 주식하겠지. 근데 지금 오늘 봐요 좀 달랑. 지금 시장에 돈 들어오는 게 난 무섭게 들어와. 오늘 상한가 두 개 맞았어. 코오롱하고 프로텍 상한가 두 개 맞았어. 호! 나 이거 실적이 안 나가지고 그냥 개볐거든. 아유 다음 분기엔 잘 나오지. 또 느닷없이 또 상한 가는 거야. 내가 볼 땐 이것도 뭐 붙었어. 몰라 난서 몰라. 시중에 단이 엄청 많아. 바이오로 막 솔직히 내가 들고 있는 걸 막 와주는 거 아주 땡큐. 어 강남 아파트 안 하시고 이쪽 오셨어요. 아유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이럴 텐데 내가 가지고 안 올라. 시장에 아주 돈은 많다. 주식으로 지금 들어온 주식 관심도도 엄청나게 올라갔다. 냉철 TV가 요새 진짜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와. 어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한데 이거. 지금 이제 그 강남 아파트 현상이 일어나고 유튜브에. 냉철 TV는 뭐다? 유튜브에 이제 강남 아파트 같은 존재거든. 인정해 안 해? 인정해. 강남 아파트 없는 유튜버지만 유튜브에 강남 아파트. 그리고 관심도가 쭉쭉 올라갔단 말이야. 그러면 지금 개미들은 사실은 그거거든. 바이오에 지금 하고. 나는 바이오가 있어. 바이오가 많은데 전부 난 해외 주식으로 만들고 있어. 해외 바이오들은 보면은 돈도 잘 벌고 이게 이해가 돼. 근데 국내 바이오는 이건 아니야. 근데 얘기해봤자 그냥 말싸움. 그냥 난 카페 만들면 바이오 어쩌고 막 이거 뭐 최상을 구하고 다 그냥 다 차단시켜버릴 거야. 그냥 다 강태야. 다 강태. 근데 그랬다. 근데 주식으로 돈이 현재 밀려오는 건 그거는 확실해. 오늘 이제 선물 옵션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조정받지만 좀 대비해야 된다. 몇 년 전에 2015년도 이럴 때 강남 아파트 몇 년 안에 평당 1억 간다 그랬잖아. 개 웃었다니까 사람들이. 말도 안 된다고. 아니 뭐 한 5천만 원 가겠지 뭐 6천만 원 가겠지. 무슨 1억이야. 갔잖아. 지금 사실 바이오도 막 그런 장인데 다른 이제 이런 가치주 이런 것들도 있잖아. 정말 돈들이 몰려와가지고 왜냐면 나오거든. 이익이나 이런 것들 이자랑 계산해보고 내가 재산세 뭐 이런 거 계산해보면은 배당소득과 계산해보면은 되거든. 그래서 돈이 왕창 몰려올 수 있다. 올 가능성이 있다. 있다는 거지 온다는 거 아니야. 있다는 거다. 그냥 내 의견이야. 이게 내가 강남 아파트가 없어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어. 강남 아파트 있었어봐. 무조건이죠.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.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데 오늘 아씨 바이오만 막 쭉쭉 가니까 아 나도 바이오가 있는데 너무 조금이거든. 2016년도가 17년도가 내가 그거 한번 당했어. 나는 제자리에서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! 하는데 사람들 돈 확 벌어가지고 막 람보르기니 사고 막 어? 막 강남 아파트 사고 하는데 혼자 그때 같이 겪었잖아. 또 그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근데 못 사겠어. 내가 어떻게 눌러줄게. 내일 그거 사. 뭐? 아, 이거 조심해. 이거 알면 안 돼.